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SK증권의 서영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, 차장님. 자,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시장은 어쨌든 미국 시장의 하락의 영향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직격으로 좀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나 사실 제조업 지표가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지연됐다. 이런 부분들이 신흥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러한 움직임들이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좀 불러일으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독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좀 하락폭이 좀 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좀 연도량 자체가 좀 급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 쪽에 대한 인도량 자체가 미국발 쪽에서 좀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들의 약세가 좀 바닥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속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코스닥 쪽의 하락폭이 더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코스닥의 하락 요인은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1조 이상의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앞둔 상황에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크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장의 좀 변동성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빅 이벤트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좀 변곡 구간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선 코스피 2700선과 코스닥 860선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좀 더 열어놓으시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지금 구간에서 종목에 대한 공략의 보다는 우선 좀 실적을 확인하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최근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 좀 들어온 쪽들이 강하게 빠져나가지 않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번 시장의 조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라기보다는 현재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하 가능성 지연에 대한 부분들의 충격을 좀 당분간 좀 영향을 주고 다시 한번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나 AI라는 이런 주도주 성향을 띈 종목들에 대해서는 보유자분들께서는 여전히 좀 홀딩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반대로 신규로 좀 보시는 분들은 이번 주 후반에 가서 초점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지지선 좀 유지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고요.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대비도 잘 해보겠습니다.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